식습관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뭘 주로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당기는 유일한 식물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갔다 온 이래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잔 마시고. 박사님, 이제 앞서 60대들 참 힘들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연령대가 또 60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른바 3K, 3K라고 얘기합니까? 3K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참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기초는 닦아야 된다. 네. 아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네.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간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네. 이게 늙으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가족 해체 상태거든요. 이 온전한 옛날 우리 생각하는 가족은 지금 3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돕고 혼자 사는 노인이 네, 꼭 3분의 1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옛날 그 생각으로 해서 가봐야 누가 밥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적응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정말 독립이 우선 이제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나이에 따른 적응력이 또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해야 될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인간 관계가 예. 참 좋아야 된다. 예.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을 해야. 근데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 얘기인데요. 그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간극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금년에 이제 딱 83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한, 아직도 7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3년, 72년. 뭐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때가 제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입니다. 네. 그때는 뭐 정말 좀 건강하지도 못하죠. 첫째 이제 돈도 뭐 그렇게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올 때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저로서는 이게 바로 이제 장수가 가져다 준 하나의 비극입니다. 네.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네. 건강 수명이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게 길면 길수록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연명은 이제 안 해야 된다. 네. 제가 이 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뭐 연명 치료는 정말 받고 싶지 않다. 네. 살 가망이 없으면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이 건강성, 저도 이 응급실에 이렇게 가보면은 가끔 뭐 막 전장이 아주 이 줄이 주릉주릉주릉 달려 있고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말을 못하니까 누가. 이거 떼면 이제 바로 돌아가시니까. 그 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전 병원에서도 걱정이고 보호자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는 이제 기대 수명만큼 이제 건강 수명도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잘 지켜야지 건강하지 않은 장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입니다. 예. 예. 아주 힘든 그런 고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셀코 TV 함께하시는 분들이 그 박사님 나와 주셔서 아, 이 건강 수명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박사님께서 90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모습이 정정하시단 말이죠. 네. 특별히 건강 관리하시는 건강 습관을 유지하시는 그런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결이라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그건 건강에 안 좋다, 좋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상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예. 예. 특별히 저는 뭐 건강이 좋다고 뭘 따로 먹고 뭐 챙겨 먹고 찾아가고 하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도 저 요런 건 내가 꾸준히 하니까 좋다 하는 운동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거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아침이 조금 빠릅니다. 네. 대개 한 5시 되면 아. 일어나고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그 기분이 참 좋고 예. 요즘 같으면 아 내가 오늘도 무사히 잘 잤구나. 자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간단한 실내 체조를 네.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네. 스쿼팅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참 푸시업도 하고 그걸 한 대 하는 20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상을 이제 아. 간단히 거기서 이제 예. 한 10분 합니다. 저는 그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 합치면은 한 40분쯤 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 이건 뭐 거의 한 5, 60년 된 하나의 습관입니다. 예. 그건 뭐 따로 한다고 하는 의식도 없이 일어나면 절로 그렇게 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예. 예. 그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예. 옷 입고 세수하고 이러기 바쁜데. 예. 그러면은 이제 아침이 참 중요합니다. 아, 아침이 정말 그때는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상쾌하고 예. 그러면 이제 참 우리 뇌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파트가 있고 긍정적인 또 정서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아주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예. 의욕이 막 넘치고 야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예. 하는 그런 그 기분이 들기도 하고 자, 그게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출발이 역시 중요한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몸을 움직여주고, 예. 이렇게 한번 슉 돌려준 다음에, 예. 식습관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뭘 주로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첫째는 이제 소식 원칙입니다. 예. 굉장히 소식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도 그저 뭐, 왼조일 먹는 게, 어른들 밥 한 숟가락 정도가. 아, 그러세요. 점점. 그렇게 네. 뭐, 90이 되면은 90%가 세이브가 되니까 아. 10%만 먹어라. 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소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이제 그 나쁜 거 요즘 참 굉장히 그 해로운 게 많잖아요. 네. 예. 유기화학물 같은 거 이런 것은 가급적 이제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아이고는 뭐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저는 그래도 이 제가 한 50년도 전에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고 거기는 자연의학을 전공하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마치 성지순례처럼 네. 한번 다녀옵니다. 네. 저도 한 50년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 아침에 당근 주스를 아침, 점심, 세 끼를 당근 주스를 꼭 하나씩 주더라고요. 네. 환자들한테. 뭐, 어떤 환자, 그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하필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이 당근이 이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당기는 유일한 식물이 당근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설명에 의하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이래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당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은 뭐 그 정도면 되게 충분합니다. 예.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샐러드를, 약간 이제 데친 샐러드를, 예. 요즘 생야채는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그렇게 약간 데쳐서 그렇게 먹고, 뭐 그게 제 아침입니다. 아이, 당근, 저도 당장 내일부터 당근을 예.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근을 그냥 이렇게 집에 짜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사과를, 당근 두 개, 사과 하나. 아. 사과를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예. 예. 그리고 즙도 잘 만들어지고 맛도 또 괜찮고. 예. 당근 하면 좀 덤덤하잖아요. 그 사과를 같이 넣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과 하나에다가 예. 당근 두 개 대칭.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산에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 정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죠. 이렇게 정말, 예. 눈만 들면 사방에 푸른, 조그만, 뭐, 어디 조금, 도시에도 그런 작은 예. 파크, 공원들이 있고, 이렇게 예.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린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그린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은 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보면은 저 전부 산에 수영하러도 산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산이 참 아주 그 우리한테는 참 보물이죠, 사실은요. 예. 정서적인 치유를 위해서라도 그린, 푸른 숲이 보이는 산에 가라.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또 정신건강이 지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요. 노년에는 그 서운함이나 서글픔 이런 감정이 커지잖아요. 예.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 노년이 되면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주위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기대 안 하면은 뭐 서운할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노년 되면은 이제 안 해준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안 해준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네가 이걸 안 해주니 난 섭섭하다. 예.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해준다 증후군이 노인들에게 가져서는 제일 안 될 증후군 중에 하나가 안 해준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가 해야죠. 네. 자기가 베풀어야죠. 네. 실제로 이게 장수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 세계적인 재벌들도 보면은 뭐 정말 우리가 놀면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기부도 막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그 양반들은 참 그 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노인이 되면은 베푸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푸는 정신이 있으면 서운하다 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네. 예.